바라만 보던 학교 문턱을 넘어 세상을 읽고 인생을 써 내려갔다. OMR 카드에 꾹꾹 눌러 쓴 이름 석자 2024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험생 김정자 여사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 소개를요? 네. 예. 굿모닝. 마이 네임 인 이저 김정자. 일성 하이 서드 글레이드 클래스 원 됐어요? 예. 야, 그동안 또 영어로 이제 본인 소개를 하시네요. 오, 예. 잘못된 것 같아. 아유, 떨리니. 아니, 이게 저 지금 저 일성여고 3학년. 네네. 예, 우리 저 김정자 여사님이신데 저희가 4년 전이죠. 4년 전에 그 만나뵙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예. 아궁이만 하나 있는 방 얻어가지고 거기서 3남매를 낳아가지고요. 내가 못 뵙기 때문에 우리 삼남매는 내가 잘 가르쳤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우리 큰딸은 이화여 대여 음대로 넣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딸이 미국 갈 때 고향에서 딸을 잡고 엄청 울었어요. 왜요? 내가 이리 무식한 엄마인데 네 들어가는 출입 입구도 이름을 모르니 모두 영어로 써가지고 한글도 모르는 주제가 영어로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 오늘 같은 날을 이렇게 또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될 줄 꿈에도 아니 그러니까 보면. 말이에요. 예. 네. 아니 그리고 일단 저 큰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습니다. 2024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셨어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 저 수능을 끝낸 소감이 좀 어떠세요? 수능을 끝내고 보니까 마음이 홀가분하더라고요. 아, 수능 끝나니까 좀 그렇죠 아무래도. 예. 네. 예. 네. 아니 오늘 저 수능 그 이제 수험표 좀 가져오셨다고 예, 하는데. 아, 가져오셨어요? 아, 한번 예. 볼까요? 안 놀라니 수험표가. 이야. 아, 이 사진 잘 나왔습니다. 예? 아, 그날 그거. 공부하다가 그냥 내려가서 찍었는데 뭐. 사진. 야, 수험 번호가 여기 있네요. 수험 번호. 아, 1교시 국어. 예. 시험 전날도 뭐 이렇게 좀 정신 없잖아요. 뭘 좀 하셨습니까? 수험 전날은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잘 따랐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있으니까 조심조심 말씀도 하시고 하라고 하고요. 네. 먹는 음식도 간단하게 냄새 나는 거 풍기지 말고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저는 그렇게 따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따르고 도시락도 안 싸가고 뭐 드셨어요? 이제 차원에 우리 딸이 엄마 시험 잘 치라고 찹쌀모찌 떡 보낸 거 두 개 하고요. 아들이 사다 준 초코파이 두 개 하고 고구마 이제 포장된 거 그것도 해서 그래 하고 물하고 가져갔습니다. 혹시라도 저 냄새가 너무 나면은 네. 교실에서 보는 또 수험생들 네. 혹시 그럴까 봐.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요? 나선반들 분들은 뭐 음식을 많이 싸워서 뭐 냄새도 좀 풍기더라고요. 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하. 이게 각자의 또 저 컨디션에 따라서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아니 그 저 우리 남편분께서도 시험 당일날 응원 많이 해 주셨다고요. 예. 네. 아는 거는 풀고 모르는 거는 그냥 두라 그랬습니다. 아. 그래가 잘 하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아니 그저 시험 당일 날 되면 이제 교문 앞에 뭐 우리 재학생들 뭐 이제 후배들이 나와서 응원도 좀 하고. 예, 응원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교장 선생님도 오시고. 아, 오셨어요? 예. 들어가시. 교장 선생님께서 손을 잡으면서 아는 거는 하고 모르는 거는 놔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차피 모르는 건 놔둘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예, 예. 문제는 어떠셨어요, 여사님? 문제가 어렵지요. 뭐 아마도 젊은 세대를 해서 한 문제니까 만학도들이 아무리 잘한다 해도 어려운 공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떻게 좀 그 시험은 뭐 공부한 것만큼 잘 푸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공부한 만큼은 못 풀겠지만 기분 네. 좋게 틀렸겠지만 기분 좋게 풀었습니다. 아, 아 그게 멋지신 거죠. 네. 중요한 건 뭐 기분 좋게 풀었다는 아, 게 중요한 거죠. 네. 이게 정답이든 아니든 네. 나는 답을 쓰면서 기분이 좋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아, 그럼 됐어요. 그럼요. 혹시 여사님은 찍지 않으셨어요? 영어는 뭐 찍었지요. 아 어떤 식으로 찍으셨어요? 저희는 뭐 형광부 불빛 보다가 이렇게 깜빡깜빡해서 그 불이 깜빡이는데 막 하거나 보통 2, 3번을 찍은 것 같아요. 1, 2, 3번을 찍은 것 같아요. 아, 영어는 문장이 많아서 몰라요. 아.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아 생각에. 그래요? 예, 예. 아니 뭐 기분 좋게 부셨으면 됐죠 뭐. 네. 네. 나는 뭐 대학은 가든 안 가든 또 내가 이 나이에 숨 쉰다는 것을 내 인생에서 제일 큰 일인 것 같았어요. 뭐 그런 마음으로 기분 좋게 수능을 봤습니다. 착 들어간 게 내 이름이 붙여갖고 책상 위에 있더라고요. 이래 써다다면서 보면 이게 내 이름이 여기 붙었구나. 내가 이것만 해도 영광이네. 진짜 내 이름이 붙어있네 하고 혼자서 중얼중얼 했지요. 우리 일선 여고에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꿈 같기도 하고 신승 같기도 하고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오전 8시에 입실해서 이제 오후 3시 30분 네. 장장 8시간의 이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 체력적으로는 좀 괜찮으셨어요? 체력적으로는 내가 원래는 허리가 안 좋잖아요. 네. 허리가 막 비틀어지고요. 이 등대가 우리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몸부림 치면서 참았습니다. 아니 그 좀 가장 어려웠던 과목 있습니까, 여사님? 제일 수능 시험 칠 때야? 네. 그럼 영어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영어가? 예, 예. 영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대학 가면은 이제 영어만 한 과목만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지망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영어를 그렇게 좀 하시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 손자 손녀가 미국에 사는데 한글을 잘 몰라요. 한국말을 알아듣기는 알아듣는데 이해를 못하고 어떤 때는 깝슴을 막 이렇게 쳐요. 이래 이제 화상으로 전화하면 이러면 아 이러면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영어를 배워갖고 쟤들하고 좀 소통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나는 영어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그렇게 배우고 싶으신 거군요. 예예. 예, 예. 아 내가 영어를 배워야겠다. 내가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예. 나이가 많지만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난. 아, 이거 뭐 아까 소개도 영어로 하셨잖아요. 그거는 뭐 말 대단한. 아, 그게요. 아, 그럼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뭐, 예. 아니 그 기도하는 그 학부모님들을 보면서 좀 예 생각 많이 나셨다고요? 많이 났지요. 저도 기도를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아, 그 교문 앞에 가서 하셨어요? 예, 교문 앞에서도 가고 가서도 하고 집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밤 12시만 되면 다 자지 않아요, 사람들이. 네. 그때는 수도가 마당이 있었는데 수도가에서 찬물에 목욕을 하고 아이고 찬물에 목욕을 하고 붓두망에다 이제 촛불을 켜놓고 한 2시까지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와. 서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도 하고 뭐 시험장에 따라가서 뭐 엿도 품 안에 이어가서 이렇게 붙이보기도 하고 찹쌀뜰도 가서 붙이보고 그런데 찹쌀뜰은 잘 안 붙더라고요. 우리는 돈도 없고 벽도 없으니 자기 힘으로 대학을 꼭 가게 해달라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은 내 자식들한테는 가난을 물려주기 싫다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했어요. 내같이 이렇게 내 인생같이 살지 말라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가 6학년이셨고 예. 4년 만에 그 고등학교 졸업 그 시험까지 보신 거죠? 예. 그럼 그 초등학교 6학년 때도 아 나는 수능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그때도 하셨습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는 그 생각을 이제 못했는데 중학교 들어가서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 아. 나는
꼭 수능 시험까지 보야 되겠다고 마음은 먹었지요. 근데 저는 진짜 무엇보다 이 4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예. 근데 아직도 우리 그 여사님께서는 이렇게 꾸준히 공부를, 이게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참 저는 오늘도 또 이렇게 여사님을 뵙고 또 저 스스로를 좀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또 아, 뭐 책 좀 읽어야지. 뭐 가끔 또 마음은 있지만 이게 좀 뜻대로 안 되거든요. 네네네. 이것도 다 핑계인 것 같고. 예. 꾸준히 지금까지도 공부를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 참 이거야말로 예 박수를 뭐 네. 진짜 100번이고 쳐들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나는 네. 저 양원중부 학교 다닐 때부터 일석여고를 택했어요. 왜 하냐면 옆에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일석여고 가면은 공부를 너무 많이 가르치고 계단도 많고 길도 나빠서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아이 공부라는 거는 힘이 들어서 하는 공부가 가치가 있지. 수월한 학교를 찾아가면 뭐 하려고 응? 이렇게 공부를 하냐고 나는 그때부터 일석여고를 택했어요. 그랬더니 모두들 우리 반에서 그런 여러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허리도 구부러진 게 그걸 어떻게 가냐고. 네가 그 학교 가면 내 손가락에 장을 찍인다 그래. 두고 봐라 내가 일석여고에 안 가는가. 나는 꼭 일석여고를 가야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원하고 싶은 대학과 전공이 지금 이제 숙명여대. 예, 나는 죽어도 그 학교가 꼭 가고 싶습니다. 아,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특별한 이유 있지만 우리 손녀딸이 예. 이번에 졸업을 했는데 지금 학교를 최고라고 자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 그래서 내가 꼭 그 학교를 나도 가고 싶어 했습니다. 야, 영어를 배우고 싶은 것도 우리 저 손자 손녀분들 때문이고 예. 이 저 숙명여대를 가고 싶은 것도 여기를 이제 졸업하신 예, 손녀딸 때문에 손녀딸 때문이고 아 예. 그렇군요. 이제 12월 8일 아, 12월 8일 날 수능 성적이 나오는군요. 아, 그래요? 예. 여사님 어떻습니까? 점수 예상하는 점수가? 예상하는 점수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욕심은 한도 끝도 없겠지요, 뭐. 욕심은 한도 끝도 없겠지요, 뭐. 담임 선생님도 좀 고개를 많이 숙이셔. 예. 담임 선생님도 계속 이렇게 계시다가 좀 고개를 예.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죠? 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등급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인데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경화 씨, 나이가 나 몇 등급인가? 김정자 씨, 정자 씨가 네 번째. 성적도 받았잖아요. 예, 받았습니다. 받아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성적표를 받아보니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좋았지만 숙대 영문과를 지망했지만은 거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은 사회복지과를 지망해서 할 것입니다. 대학 가시게 된다면 예. 제일 먼저 어떤 걸 조금 해보고 싶어요? 그것도 가서 영어 공부 한 가지만 할 거예요. 다른 거 있더라 하더라도 나 죽을 때까지 연필을 안 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4년 전에도 그렇고 여사님의 방송을 보고 아 나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포기했던 분들도 다시 한번 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용기 낸 사람 있습니다. 내가 그 육회제 나오고 나서 은봉역에서 한 학생이 내 옆을 쫓아오더라고요. 아유 할머니 유키제 놈 할머니지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만 게 아닌데요. 그랬더니 기대. 아유 할머니가 나를 살려줬어요. 그런데 날로 끌어안더라고요. 내가 무엇 때문에 학생을 살려줬냐고. 경희대학교 정부학과 다니는 여학생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2학년이 되는데 어쩐지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오면 머리가 그리 아파서 공부가 하기 싫다 그래요. 그래갖고 1년을 휴학을 했대요. 휴학을 하고 딸이 그러니까 엄마도 같이 병이 났대요. 네. 그래서 이제 유키절을 보고 자기가 기운을 차려갖고 다시 학교를 다니겠다고 이제 휴학했는데 등록을 했다고 그러면서 할머니 고마워. 나를 만나려고
예대역에서 두 달인가 한 달인가 매일 그 기다리대요. 이제 내 학교 오는 시간을 맞춰서. 아이고. 그런데 못 만났는데 역에서만 그 전철 안에서 만났다고. 할머니 고마워요. 우리 엄마하고 나하고 살려줘서 고마워요. 그러면서 그래갖고 할머니가 저렇게 공부하는데 나는 다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휴학기를 냈는데 등록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좀 기분이 좋았었어요. 사실은 제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하루하루가 전쟁과도 같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다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 친구들에게도 혹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요즘 젊은이들 지금 힘들지만은 못다한 꿈을 꼭 이루고자 하면은 마음만 먹으면 이루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못다한 공부를 지금부터 하니까 꿈을 이루지 않아요.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꿈을 꾸고 부지런히 살고 착실히 살아가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앞으로 좀 더 넓게 펼쳐질 예, 우리 그 김정자 여사님의 길을 위해서 저희가 좀 작은 선물을 맞습니다. 예, 준비를 예. 좀 해봤습니다. 예, 캠퍼스에서 꽃길을 걸으시라고 저희가 예. 조금 예. 신발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어이, 고맙습니다. 좋은 길만 걸으시라고. 예. 아이고. 이거 어떻게 디자인 마음에 드세요? 좋는데요. 예, 너무 이쁜데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 잘 맞으신다. 잘 맞으시네요. 사이즈가 딱 맞네요. 대학 입학을 신고 가야겠네. 신발 여기 딱이네요. 잘 어울리시는데요. 잘 갔다 와.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꿈이 이제 생기기는 생겨. 내가 몸이 이 몸이라도 내 발로 걸을 다닐 때 뭐든지 더 배우신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또 피아노를 배우다가 중단했는데 그것도 또 다시 또 해보고 싶어요. 멋지게 살고 싶고요, 늙었지만.